어떤 정부보다 미래통합부 정부부 위원님께서 설명 발표하시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죠. 예,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드립니다. 대구 경북 510만 명의 염원인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대도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숱한 진통과 협의를 거치며 진행해온 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월 4개 단체 합의와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주민투표까지 마쳤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후속 조치가 진전되지 못하여 지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에서는 군의 우보와 의성 비안과 군의 소보 두 곳 모두를 부적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공동후보지인 군의 소보와 의성 비안 지역이 선정 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월 3일 이전 부지 선정위원 회답의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은 군공항뿐 아니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공항이고 군의 의성군은 군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해서는 이전 부지 선정과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